오늘은 90도로 사고라도 많이 쳐서 안녕하세요 도봉구 주민입니다. 아 저번 주에 대구에 가가지고 키드니 그릴, 키미드 그릴, 와 그거 헷갈려가지고 아주 그냥 뼈가 뚫리는 줄 알았네요. 이번에는 실수 없이 카마로 SS예요. 근데 이게 외제 차 아닌 국산 차 아닌 그런 차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대우 있죠, 대우. 대우가 이제 부도를 나가지고 GM이 인수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카마로 SS를 이제 그대로 수입을 했는데 솔직히 저는 외제차인 것 같아요. 부품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요거 뭐 하나 사고 한번 나면 큰일 나요. 차값은 신차값은 5천만 원이고 중고차 값이 4천만 원대 정도 하거든요. 지금 감가가 한 1,000에서 1,500 돼서 한 4천만 원대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 차가 인기가 없는 이유가 마력이나 뭐 포크 그런 건 잘 나오지만 유지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러지 않을까. 부품 비용도 비싸지만 6,200cc, 6,300cc다 보니까 세금도 어마어마해. 우선은 보게 되면 이 차는 순정 카마로 SS가 아니라 이제 차주분이 변태예요. 그러니까 ZL1 이제 그거를 그대로 ZL1 바디 킷이 아니라 ZL1 이제 순정 이제 범퍼와 애프터 마켓 그리고 이제 펜다까지 사이드 링까지 다 수입을 해가지고 직접 ZL1 거를 그대로 다 장착을 했어요. 그릴이 아주 큼직큼직하죠. 이것도 지금 SS 이제 순정 그릴이 아니라요. ZL 그릴인데 이게 원래는 이제 ZL1 배지가 있어야 되는데 없고 와 이게 다 카본인데 여기 덕트 자리까지 들어가는 거 그리고 카나드까지 다 카본이네요. 다 풀카본. 와 이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 범퍼도 이게 지금 카마로 SS 범퍼가 아니라 ZL1 그 범퍼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이 무려 다 해서 산수가 안 되는데 어쨌든 한 4,500만 원 할 거예요. 차주분이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데 한 4,50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요거만 해서. 와 이거 기스 하나도 없어요. 와 보통 이런 거 앞쪽에 이런 거 프론트 립이 이렇게 넓고 낮으면은 이게 앞에 다 긁거든요. 아 딱 한 군데 있네요. 딱 한 군데, 딱 한 군데고. 자 이것도 잔기스 조그만 거 하나 10원짜리만큼 하나 있고 기스 하나 없네요. 와 관리를 엄청나게 하시네요. 그리고 보게 되면 또 틀린 게 본넷. 이 본넷도 이 본넷만 250만 원이라고 합니다. 250만 원. 이게 지금 이제 카본으로 카본 룩이 아니라 진짜 카본으로 돼 있는 이 본넷이고요. 아, 또 두드리면 또 뭐라 하시지? 또 댓글로 이렇게 카본인데 이게 보면은 중간에 AMG나 M처럼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울고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에어 덕트 홀이 있거든요. 그래서 슈퍼차저 때문에 이렇게 울고 섰나? 디자인? 그냥 디자인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디자인 된 것 같네요. 이것도 순정 휠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브레이크도 6P가 들어가 있고 와 타공 디스크에다가 지금 6P 들어가 있고 무려 전륜 타이어가 285/30/20이에요. 285. 와 엄청 넓죠. 슈퍼 차저. 그러니까 이제 이 차에는 이제 엔진에 슈퍼 차저를 좀 올렸다 이제 그런 엠블럼 같네. 아마 이제 저 슈퍼 차저 브랜드에서 슈퍼차저 브랜드가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아마 여기서 같이 나오나 봐요. 이런 로고를 붙일 수 있게. 뒤에 타이어 사이즈도 305, 30, 20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순정 디스크랑 이제 패드, 이제 캘리퍼 사용하셨고요. 와 디자인이 진짜 이 과격하네요. 얘네들은 여기서는 와 디자인이 어떻게 이거를 보면은 이쪽에도 다 각이 있고요. 이 안에 사이드 밀러 있죠. 사이드 밀러 여기도 각이 있어요. 아 얘네 이게 양키형들 이런 걸 좋아하나요? 거의 이게 람보르기니 같은데요.
람브로기니 감성인데 요거는 예, 한번 다시 이제 뒤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정 트렁크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보게 되면은 와 요거 다 카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와 이거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이거 와 이 카본 스포일러 이거 진짜 잘 만들었어요. 퀄리티가 와 진짜 카본인가봐요. 이거는 차를 모르는 사람이 앞이나 뒤에서 눈밀러로 사이드밀러로 보면은 웬만해서 이거 네, 우리 그런 말 하죠. 똥꼬 붙는다고 못 붙겠네요. 이런 차들 무서워가지고 차가 그냥 봐도 이게 참고로 슈퍼차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랩 작업도 물론 하셨겠지만 네, 휠 마력이 550마력이라고 합니다. 휠 마력이요. 네, 데이터 마력 말고 휠 마력이요. 어마어마하네요. 슈퍼차저 이제 달려있는 거 세팅 달려있는 거고요. 와 근데 요거 차도 보니까 아 이거 차주분이 오픈웃기로 하셨네요. 근데 이 차주 보니까 와 얘네 서스펜션이 위치가 여기거든요. 근데 여긴데 엔진이 예 뒤로 엄청 많이 가 있어요. 저는 보통 미국 차 미제 차들 하면은 좀 이렇게 무식하게 만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좀 예 많이 들어갔네요. 엔진이 안으로 좋네요. 요게 바로 그 휠 마력이 550마력 낸다는 지금 이제 슈퍼차저 이제 폴리가 보이고요. 네, 벨트도 보이네요. 아 배기음을 제가 담지는 못하겠습니다. 이거 배기음 담으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배기음이 어마어마해요. 진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이제 다 카본이에요. 진짜 리얼 카본이에요. 요 본넷이 250만원짜리라고 하네요. 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프신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도 이거를 스피드에 그걸 못 끊고서는 지금도 타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한 네. 사람들은 안 바뀌는 사람 안 바뀌는 거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네. 뭐 어쩔 수가 아직도 멋있는 네. 바이크 지나가면 바이크 멋있고 아 진짜요? 그래도 아, 사람이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원래 그런 게 좀 트라우마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먼 사람이어가지고 잘 그러니까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는 그러니까 뭐 차에 대한 그런 거는 없고 네. 운전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네.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아. 운전이나 이런 거 국내 들어와서 네. 재활을 한 1년 정도 하고 네. 원래 보통은 뭐 국내에서는 더 오래 몇 년 하는데 나는 성격 자체가 그런 걸 좀 못 참는 성격이어서 네, 네, 네. 바로 독립해서 네. 혼자서 이제 살기로 마음 먹어서 원래는 네. 혼자 이제 집 구해서 네. 들어 살다가 네. 어떡하다가 좋은 인연이 돼서 네. 지금은 이제 결혼까지 해서 네. 좋은 와이프랑 네. 그렇게 해서 차 좋아하는 것도 다 이해해주고 네. 그것도 그렇고 컨트리맨 그 다음이 A45를 사셨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반대 안 하셨어요 가족분들이? 아 집에서는 거의 그런 거를 잘 그러니까 차에 대해서 네. 아는 사람이 집에 잘 없어요. 아. 그리고 그냥 집에는 제가 그냥 A 클래스 그냥 해치백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본격적으로 A45를 타실 때 더 친해졌는데 그때도 스테이지 2까지 올렸었어요. 진짜 순정으로 타기는 탈 수 있는 사람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A45를 타시고 그 다음 이제 현재 타고 계시는 카마로 SS. 네. 예. 그러면 A45는 가족분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 해치백 좋아하니까 나 해치백 산 거야. 이제 근데 하지만 이거는 이건 차 모르는 분이 봐도 스포츠카잖아요. 이거는 아니 A사 탈 때도 이제 중간에 이제 차 소리도 커지고 이러면 다 아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냥 차 좋아하는 애니까. 네. 그럼 대략적으로 지금 이제 비용이 이제 튜닝 비용이 얼마나 된 거죠, 형? 튜닝 비용은 딱 차 가격만큼 거의 들어간 들어간 것 같고요. 5천만 원 한 그 정도. 와, 약간 그거보다 약간 더 들어가긴 했는데. 네.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천에서 6천 정도 들어간 거고. 5천 초반? 5천 초반이요. 지금 엔진은 형 슈퍼차저가 지금 지금 세팅이 돼 있잖아요. 혹시 그렇죠. 슈퍼차저 브랜드가 어디께 들어가 있죠? 아, 매그너슨이라는 회사예요. 저 처음 들어봐요. 매그너슨. 아, 매그너슨이라는 이제 네. 브랜드 자체는 네. 미국 머슬카드 에 많이 나오고 보통 이제 미국 차 튜닝 하면 많이들 아시는 튜너로서는 아마 헤네시 아, 많이 알 거예요. 네, 헤너시는 알죠. 헤네시에서 이제 뭐 까마로 이제 튜닝 패키지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매그너슨이 들어가요. 고속 주행에서는 네. 그러니까 고속 정속 주행에서는 네. 13, 14까지도 나와요. 어? 진짜요? 응, 진짜. 아, 형 혹시 이게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형 그러면 이게 그 이제 좀 RPM을 좀 이렇게 내리고 정속 주행을 하면 4기통으로 운행하고 혹시 이게 그 엔진인가요? 그러니까 그 기능이 원래는 있어요. 네. 저는 아~ 그 기능을 오히려 삭제를 해 놓았는데 사실 그 기능을 삭제해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오. 그러니까 그만큼 엔진 자체가 가진 연비 효율성이 되게 좋은 차인 거죠. 그러면은 8기통으로 이렇게 8개를 돌려도 그래도 고속 정속에서 11, 12가 나온다고요? 네, 실제로는 그러니까 예, 일부러 하려고 하면 하려고 하면 네. 시내는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절대 안 나오고 네. 한 6, 7 정도? 6, 7에도 형 진짜 훌륭한 거죠. 진짜 그 정도가 거. 이제 정말 노력했을 때. 그러면, 근데 이제 네. 그냥 맘 편하게 내가 그냥 밟고 싶은 만큼 밟고 그냥 연비 주행 생각 없이 한다 그러면 이제 복합한 5.5? 어? 그래도 잘 나오는데요? 네, 그래도 나는 그래도 진짜 잘 나오는데요? A45 탈 때랑 비슷해요, 연비는. 그러고 네. 하는 네. 분들에게 들을 수 있는 말은 네. 차는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대비? 가성비? 가격 대비? 가성비? 네. 네. 가성비 되게 괜찮고 네. 대신에 이제 유지하기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일단 1년 세금이 자동차세가 한 160 정도 배기량 때문에 들어가니까 아,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커요. 진짜 크죠. 보험 부분은 사실은 정확히 제가 다른 분들이랑 비교해서 뭐 이런 걸 잘 모르기 그쵸, 때문에 예. 그런 건 좀 상대적인 것 같고 일단은 세금 부분만 해도 굉장히 아까워요. 그 대신 이제 GM에서 되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5천만 원이라는 차값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지 가격보다 더 싸다고 알고 있어요. 4만 한 7천 불 정도 사양이기 때문에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저렴한 예, 예, 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또 뭐 그 미국 내수용으로는 배기도 이제 가변 배기도 있기도 하고 아.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네. 네, 가격적으로는 확실히 국내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마지막 좀 약간 민감할 수도 있고 예민할 수도 있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게 뭐 편집될 수도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보통 사람의 시점으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그냥 일반인 시점으로 봐도 이제 약간 이런 고성능 차량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아마 이게 영상으로 나가면은 삐딱하게 볼 수도 있는 게 뭐냐면 형이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왜냐면은 그냥 편집으로 해가지고 그냥 우리 일반인들처럼 그냥 이렇게 인터뷰 영상이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해서
그냥 아 이런 오너도 있구나 했는데 형이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사고 난 그런 것도 얘기하면서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지금은 이제 그냥 이게 맞는 단어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장인이라는 거를 형이 먼저 말씀을 솔직하게 해주셨는데 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형한테도 진짜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은 일반인들이 이런 이제 고성능 차를 타도 야 이거 너무 빠른 차를 뭐하러 네가 타냐 야, 보통 다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에 야 200km 밟을 데가 어디 있냐 하는데 이제 좀 어려운 질문인데 이제 좀 삐딱한 사람들 시점에서는 아니 다리 이렇게 아프신 분이 이제 손으로 이걸 컨트롤을 하잖아요. 손으로 이제 엑셀하고 브레이크하고 이제 후진을 다 이제 손으로 하시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뭐 좀 반감이나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형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비장애인 분들과 이제 장애인 분들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러니까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그쵸.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는지는 사실 저도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차를 좋아하는 건 똑같고 열정이라고 어떤 그러니까 오히려 비장애인분들은 저한테 그런 열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그냥 똑같은 삶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중간에 사고를 당했지만 그러니까 어차피 변하지 않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그냥 즐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뭐 이해해줄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제가 부딪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 거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 걱정은 안 해요. 제 성격이 원래 되게 외향적이고 이런 성격은 아니었는데 네네네. 사실은 다치면서 좀 바뀐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다치게 되면서 사실 차 이런 거랑은 좀 또 다른 이야기인데 사명감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계기가 뭐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겨내가고 있는 과정인 걸 수도 있고 네. 또 그냥 저란 사람 말고 어떤 장애인에 대한 어떤 막연한 벽 같은 게 있을 건데 그런 거를 굳이 제가 장애인은 이래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난 그냥 이런 사람이야 라고 간편하게 그냥 인사하고 몇 마디 나누고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면 사실은 인식을 개선시켜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서로 알아가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무슨 여기 질문이 뭐였죠? 갑자기 편집 나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나랑 같은 비슷한 장애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꼭 장애가 아니더라도 어떤 뭐 다른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이런 장애를 가지게 되면서 배운 것들이 있고 있어요. 사실 뭐 어머니한테 그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있고 지금은 뭐 와이프한테도 그런 게 있지만 그러니까 남들한테 어떤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대하겠다는 사명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피하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이는 그대로 그리고 사실은 누구를 만날 때도 내가 누군지 가르쳐주고 뭐 이런 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똑같이 인사하고 똑같이 웃고 그러니까 누구를 내가 마주한 사람 웃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굳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가르쳐줄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 거. 아, 알겠습니다. 되게 이게 저도 이게 말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이제 편집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